아, 안녕하세요. 나라의 빛나는 라디오. 오늘 처음 시작해 볼 텐데요. 생각보다 사연이 정말 많이 왔어요. 바로 어제 사연을 보내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사연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로드가 되는 날짜는 좀더 나중이 되겠지만,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사연이 정말 많이 와서 제가 그 사연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자기 사연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참! 여러분이 사연을 올리실 때는 어차피 저희에게 여러분의 이름이나 닉네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여자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약간 몸무게가 나가는 편인데 저랑 노는 친구들은 저에 비해 날씬해요. 근데 저랑 친한 친구가 제가 있는 곳에서만 아, 살 빼야 되는데 나 살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한테는 너무 힘든데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친구가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 앞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수상하긴 하지만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친구한테, 나도 요즘 살쪘는데 우리 그럼 다이어트 같이 해볼까? 뭐, 이런 식단을 먹어보는 건 어때? 학교를 다니니까 조금 식단 조절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주말마다 뭐 같이 만나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건 어때요? 그때 정말 기뻐하면서, 와, 좋아, 같이 살 빼자! 이러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라는 뜻이고, 만약에 근데 그건 좀 하면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친구도 약간 몸무게가 나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같이 그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해서 살을 빼보는 건 어떨까요? 고민 해결이 됐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2019년 기준 제가 고3인데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하고 한데 가족들이 옆에서 넌 대학 어디 갈 거니 뭐할 거니? 네가 원하는 유아 교육과보다 다른 과 가는 게 나중에 돈도 더잘 벌지 않겠니? 이러시는데 솔직히 아이를 가르치는 게 행복해서 유아 교육과 가는데 그 마음을 가족들이 몰라주고 오히려 제 꿈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과를 바꿔 넣어야 하나? 생각도 들고, 넌 수능 못볼것 같은데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 돈 아깝게 뭐 하러 다니냐며 그런 기분 안 좋은 말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고 과를 바꿔야 할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고등학생일 때그 과는 나중에 장래에 가망이 없다, 돈을 많이 못 버는 과다 이런 말 듣는 과는 정말 많아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더 열심히 할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저는 친구가 하고 싶은 과에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수능도 못볼것 같다, 공부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오히려 자극이 돼서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친구가 원하는 과에 가기 위해 응원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 유치원 다니는 6살 누구의 언니입니다. 요즘 동생이 계속 샤이닝스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다니는데요. 흥얼흥얼거리면서 뽀짝뽀짝 추는 것이 정말 귀엽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동생이 한글을 쓰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샤이닝스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다니는 동생은 정말 귀여울 것 같네요. 그런데 6살 동생이 한글을 아직 쓰지 못한다. 사실 그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언니인 친구가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쳐 줘보는 건 어때요? 그럼 동생이 더 재밌게 잘 배워서 빨리 한글을 쓸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다음. 안녕하세요, 나라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랑 점점 멀어지고 있고 어색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긍정적인 나라님, 알려주세요. 긍정하면 또저 나라 아닙니까? 학교 친구랑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요? 요즘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나 친구와의 공통 관심사를 알아보는 건 어때요? 함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계속 대화도 이어갈 수 있고 어색해지는 것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고민은요. 제 꿈이 유튜버예요. 오!
근데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영상을 찍는데 분명 연습할 땐 잘 되더니 촬영할 땐 잘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편집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편집하면 더 마음에 안 들고요. 나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꿈이 유튜버군요. 저도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영상을 찍고 편집해 본지 얼마나 지났나요? 혹시 아직 연습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친구도 알겠지만 저는 밤늦게까지 춤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친구도 좀 더 많이 오래 연습을 해보는 건 어때요? 촬영도 여러 번 해보고 편집도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점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중1입니다. 제가 운동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배구! 중학교를 배구부 있는 학교를 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쪽 학교에 1학년 학생 자리가 없다네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요. 너무 운동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속상해서 부모님 몰래 혼자 울고 있던 적도 많아요. 제가 힘든 마음을 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 힘든 마음을 왜 참아야 하는 거죠? 일단 왜 부모님 몰래 혼자 울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려보는 건 어때요? 다시 학교를 전학 가기는 힘들겠지만 학교에서만 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집 주변에 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좀 멀더라도 부모님께 부탁하면 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힘든 마음을 참거나 혼자 몰래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도움을 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이고 샤이닝스타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던 오늘 이렇게 나라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보냅니다. 저는 꿈이 성우도 되고 싶고 아이돌도 되고 싶은 고민이 있어요. 저의 단점이 뭐냐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춤 연습을 했는데 막상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기 민망하고 또 성우가 됐을 때 제가 너무 많이 실수해서 다른 성우분들께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돼서 성우를 못할 것만 같은 고민이 있어요. 집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춤춘다는 생각을 갖고 춤추면서 연습하고 성우는 키자니아나 자벌드에 가서 해보지만 여전히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의 고민 잘 들었어요. 친구는 일단 자신감이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하지만 자신감이 없다는 거는 실전에서 자기가 연습한 거에 비해 잘 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틀릴까 봐 인 것 같아요. 친구도 알다시피 저도 처음에는 올 F 등급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부르고. 하지만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춤이나 노래를 보여줬었죠. 친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기간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다 실수하고 뭔가 틀리는 게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더 나아질 수 없어요. 조금만 힘을 풀고 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11살 소녀로 보냅니다. 전 언니 때문에 고민이에요. 요즘에는 저 보기만 하면 맨날 뭐 갖다 달라, 이것 좀 버려달라, 저번엔 제가 그만시키라고 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절 설득시켰어요. 설득에 넘어간 저도 잘못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로 싸우면 엄만 맨날 언니 편만 들고 저만 혼나요. 이런 일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대구 사는 11살 친구. 친구가 언니의 동생인 이상 이런 일은 평생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가 언니랑 몇 살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연을 읽어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언니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이건 사람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좀 크면서 동생에게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친구의 언니가 그런 사람이길 바라보는 것밖에는 정답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언니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계속해서 하지 않다 보면 언니도 지쳐서 안 시키게 되는 거는 아닐까요? 어쨌든 대구 사는 11살 친구 힘내요.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고민도 있어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조금 잘난 척이 심해요. 잘난 척 하지 말라 하면 자기는 잘난 척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친구랑 싸우긴 싫거든요. 유유.
도와주세요. 여기엔 좋은 방법이 있죠. 그 친구 앞에서 친구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친구가 이건 잘난 척이네 느꼈던 말을 비슷하게 그 친구한테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너 잘난 척하지 마 그러면 응? 너도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하면 돼요. 어때요? 그러면 그 친구가 조금은 자기가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말했구나 라고 반성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요즘 샤이닝스타 노래를 매일 듣는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요,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걱정거리 하나가 생각나면 다른 사람이랑 대화 중일 때 귀에 안 들어오고 수업 중에도 그 생각만 하게 돼요. 정말 이런 걱정 많은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군요. 근데요, 사실 친구 걱정이 많다는 건 친구가 어쩌면 생각이 깊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습관을 고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너무 많이 줘서 고치고 싶다면 첫 번째,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나는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아주 힘들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그 걱정거리를 빨리 해결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사실 어떤 걱정인지는 잘 몰라서 가볍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 걱정을 빨리 해결하고 다음 일로 넘어가는 건 어때요?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님. 저는 6학년입니다. 제 고민은 다름 아닌 불면증인데 잠이 드는 게 괴롭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일찍 잠에 들었는데 지금은 밤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연도 밤에 잠이 안 와서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고민을 말했지만 엄마는 그냥 밤새라고 하고 지금도 호흡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샤이닝스타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밤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다니 이거는 조금 고민이 크게 되겠네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밤을 새라는 말은요, 하루 밤을 새고 나면 다음날 너무 졸려서 조금 일찍 잘 수 있게 돼요. 그럼 다음날 다시 일찍 잘 수 있게 돼요. 그럼 일찍 일어나겠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루 밤을 새게 되면 그 생활 패턴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체력을 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잠이 들게 되어 있어요. 운동을 해보는 건 어때요? 네. 운동할 장소나 시간이 마땅치 않다면 저녁 때 집 앞에서 가볍게 줄넘기를 하거나 조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빼고 힘을 빼고 나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나라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항상 재밌는 게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스트리머 나라 너무 귀여워요. 와, 감사합니다. 네, 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하하. 앞으로 게임도 좀 더 많이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입니다. 친구들이랑 영화관 갔다가 샤이닝스타 극장판 포스터를 보고 취향 저격 당해버려서 집에 와서 검색도 해보고 그 이후로 계속 정주행 중이랍니다. 노력하는 멜로디 팀 너무 좋아요. 나라는 올 래프였는데 벌써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저도요. 집에서 게임할 때 항상 샤이닝스타 노래 들으면서 하고 제가 체력이 많이 약한 편이라 집에서 다른 아이돌 대신 샤이닝스타 아이돌 춤만 따라추고 있어요. 정말 많이 응원합니다. 샤이닝스타 화이팅! 오, 체력이 많이 약한 편인데 샤이닝스타 아이돌 춤만 따라춘다고요? 우리 춤도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노래 많이 들어주고 춤도 따라춰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길게 응원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저희 샤이닝스타 많이 즐겁게 봐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건 좀 짧네요. 나라야, 잘하고 있어. 점점점. 노래가 너무 좋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정말 노래가 좋다는 말 맞죠? 맞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요, 창피했던 사연을 보내주신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여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멜로디의 웃자 노래에 푹 빠져서 계속 흥얼거려요. 시원하게 부르고 싶은데 사람들이 있어서 노래 부르기가 좀 창피해서 시원하게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주로 저 혼자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시원하게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부르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크게 노래를 부르며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랑 꼬마아이가 타는 거예요. 저는 제 노래에 심취해서 누가 탔는지 모르고 노래를 크게 계속 부르다가 갑자기 그 꼬마아이가 제 노래를 따라 불러서 누가 탔다는 걸 알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완전 이불킥 사건입니다. 유유유. 그나저나 그 아이는 샤이닝스타를 알까요? 노래를 따라서 부르던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있을 때 샤이닝스타 노래를 부르곤 해요. 그리고 샤워할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진짜예요. 근데 그 꼬마아이도 따라서 불렀더니 당연히 샤이닝스타를 아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샤이닝스타를 같이 보는 친구를 찾아냈네요. 친구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다음에 그 꼬마아이를 만나면 샤이닝스타 좋아하냐고, 아냐고 물어보는 건 어때요? 너무 창피한 일인가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 왠지 그런 일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다들 한 번씩은 겪은 일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음 사연. 저는 사과를 먹을 때 구멍을 내고 빨대를 꽂아서 쭉 마십니다. 오, 대단해요, 친구.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사과 주스 맛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과 맛이 나는 걸까요? 너무 긍정적이고 올 F였다는 게 이해가 안갈 정도로 짱짱 진짜다. 예뻐요. 와,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는 딱, 니은, 히읗 이렇게 두 글자만 왔어요. 이건 나라 하이란 뜻이겠죠? 나도 하이, 하이.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샤이닝스타를 정말 좋아합니다. 히히,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저도 사랑해요. 다음은요, 나라야 안녕, 안녕. 난 평범한 고등학생이야. 수업 시간에 잠을 못 이기고 항상 자버려서 이번 시험도 망해버렸지 뭐야. 이걸 이렇게 그래. 나라, 넌 수업 시간에 졸릴 때 어떻게 해서 잠을 깨니? 나도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조는데 너도 그렇구나. 나랑 똑같네. 그럴 때는 말이죠. 그냥 자버리면 됩니다. 와, 그게 저의 해결 방법이에요. 잠이 최고죠. 졸릴 때는 자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비몽사몽 하면서 수업을 들어봤자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다고요. 그냥 푹 주무세요. 헛. 이거 나가도 되는 것인가? 다음 사연. 10월 2일 날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비 와서 취소됐어요. 유유. 세상에나. 태풍 때문에 운동회가 취소되다니. 올해는 태풍이 정말 늦게까지 오는 것 같아요. 운동회 기대 많이 했었을 텐데 취소됐다니 너무 아쉬워요. 내년을 기다려야겠죠? 너무 멀었는데. 그러면 샤이닝스타를 보면서 마음을 좀 추스리는 건 어떠세요? 유유. 다음 사연입니다. 나라야, 넌 어떻게 춤을 잘 춰? 넌 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니? 진이랑 같이 춤을 출때 기분이 어땠어? 나라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돌 스타가 된걸 축하해. 와, 고마워. 아직 더 훨씬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앨범도 나왔으니까 너무 기뻐. 고마워. 그리고 진? 진? 그래, 고마워. 안녕. 아니야. 진은 정말 좋은 친구이자 매니저지. 응. 자, 다음 사연. 나라가 엉뚱하긴 하지만 귀여워요. 와, 고마워요. 귀엽다니. 근데 엉뚱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3학년 초딩입니다. 이건 별로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연님이 보내봅니다. 저는 원래 키가 작아서 저에게 땅꼬마 꼬꼬마라고 불립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 친구 A가 갑자기, 그것도 아주 갑자기, 절 땅꼬마라 놀려서 그 땅꼬마라는 단어가 힘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와 친한 친구 B도 놀리진 않았지만 키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 C가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미생물보다 작다는 거 있죠? 전 그게 정말 속상해서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고, 어이없게 친구 A가 절 달래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이없고 우울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상관없지만, 그리고 샤이닝스타가 제 마음을 달래줍니다. 끝. 아, 이런 사연이었어요. 그래도 샤이닝스타가 친구의 마음을 달래준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친구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키가 클 날이 아직 무궁무진해요. 아직 멀었어요. 친구는 키가 클수 있다고요. 그리고 친구는 조금 속상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친구들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말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작은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래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어떡해? 아, 걔는 장난이었어. 난 기분이 나빴는 걸 어떡해요. 알겠죠? 친한 친구라도 그런 말은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오지 않아요. 그래도 친구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친구는 아직 키클 날이 많이 남았어요. 난 아니지만. 그리고 친구 A가 참 어이가 없었네요. 자기가 먼저 말을 해놓고 자기가 위로를 하는 게 대체 뭐예요?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말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도 말하세요. 정말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수능 43일 남은 수험생이에요.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군요. 하긴 이제 10월이에요. 공부하다 힘들 땐 멜로디의 웃자를 듣고 힘을 내곤 해요. 샤이닝스타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을지. 샤이닝스타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나라도 고맙고 사랑해. 샤이닝스타 화이팅! 와, 친구도 수능 43일 남았는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수능 끝나서도 샤이닝스타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화이팅! 친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길 빌게요. 다음 사연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1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조용하고 배려 있는 착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열심히 이런 이미지를 연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도 결국 표창장을 받고 상도 6개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인가 제가 반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며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듯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첫째에 4, 5살 때 한두 살짜리 동생의 기저귀 갈기에 분유 먹이기 등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 대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정말 내가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따라해? 정말 내 감정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건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내성적이게 굴게 되어버리고 분노를 제외한 부정적인 감정만이 제 원래 감정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제 의견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친구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의 감정을 감춰온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거를 표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성장하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 현재 친구는 중1이잖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표현해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조금 더 표현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의 고민을 친구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그래서 친구의 고민을 들은 사람들이 친구를 얼마나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먼저 재보는 거예요. 친구는 현재 생각이 많고 내성적이고 약간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나를 먼저 확인해보면 친구의 마음이 좀더 편해서 진짜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는 오랫동안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된 와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갑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표출하고 화를 막 내고 확 바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내비칠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한 이큰 감정을 처음부터 다 보여줄 생각을 해서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씩 표현해 보기로 하고 친구가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현재 친구의 고민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입니다. 저는 학교 점심시간에 좀비놀이를 했는데요. 제가 술래였어요. 친구들이 도망치고 다른 친구가 저를 밀치고 갔어요. 사과도 안 하고 도망을 쳤어요. 마음이 나빴어요. 라고 사연이 왔네요. 친구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나빴겠네요. 근데 사실 다 같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고, 우리 친구가 술래였으니까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혹시 그 친구가 일부러 밀치고 갔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쁜 건가요?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까 놀때 네가 나를 너무 세게 밀치고 가서 너무 아팠다거나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러면 그 친구는 그제서야 내가 그랬냐고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사과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친구에게 말을 해보는 건 어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3 여학생입니다. 제가 지난 28일 토요일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치르고 왔어요. 10월 15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제발 합격하길. 나라도 합격 기원 보내주세요. 와, 19살인데 벌써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치르는군요. 정말 대단해요. 10월 15일에 나온다고 했죠? 잘 되길 정말 빌어줄게요. 합격되길 바래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를 알게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저와 제 여동생과 함께 즐겨보고 있습니다. 노래도 좋아서 차에 오래 있을 때면 흥얼거리곤 합니다. 저번엔 팬아트도 보냈는데 영상에 올라와 있어서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샤이닝스타를 보면서 동생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 행복합니다. 와, 정말 잘 됐네요. 샤이닝스타를 통해 동생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팬아트를 보냈다는 걸 보면 왠지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번 팬아트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샤이닝스타 많이 좋아해주세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사연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연을 읽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 라디오를 이번 한 번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사연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를 즐겨보는 어른이입니다. 먼저 새 컨텐츠인 나라의 빛나는 라디오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샤이닝스타를 좋아하게 되면서 공부로 바빠서 관심을 끊었던 케이팝도 다시 듣게 되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함께 정신 차려보니 건강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잘 됐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나라, 시아, 송이를 보며 힘내서 운동하고 헤라의 마이네임 무대를 보며 울고 리리, 로즈, 헤라를 열심히 응원하기도 하고 피치, 바닐라, 베리를 엄마 미소로 지켜보기도 하고 특히 KC, 큐리, 제이 에피소드는 제가 저다울 수 있도록 여유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좋은 이야기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렇게까지 샤이닝스타를 통해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가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됐네요. 계속해서 샤이닝스타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걸로 처음 해보는 나라의 빛나는 라디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라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나하, 괄호, 나라하이라는 뜻. 저는 25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스트리머의 킹받는 광고 때문에 샤투브를 알게 되었는데요. 호기심에 1편을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왕년에 달빛천사 보던 그때가 생각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말에 순식간에 정주행을 끝마치고 안무랑 노래도 다 외워버렸지 뭡니까. 매주 금요일만 기다려지고 왜 매일 안 올라오고 일주일에 한 편만 올라오는지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제 나이 25살. 유아용 애니에 이렇게 빠져도 괜찮은 걸까요? 아, 뭘 통해서 저희 샤이닝스타 유튜브를 보게 되셨는지 잘 알겠는 사연이네요. 25살 유아용 애니 나보다 어려워. 어머, 사연을 보내신 분 25살이지만 괜찮아요. 저희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도 다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요. 우리 모두 다 샤이닝스타를 좋아하니까요. 당연히 괜찮죠. 이렇게까지 빠져도 괜찮습니다. 좀 더 빠져보세요. 안무랑 노래도 다 외우셨다고요? 그러면은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혹시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때요? 그리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저희 샤이닝스타는 7세 이상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를 유아용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7세 이상, 7살부터 100살까지. 알겠어요? 우리 모두 다 샤이닝스타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좀 더 빠져보시죠. 저만큼 빠져 계시진 않으실걸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